이 얼굴로 해주세요. 남자스타 5위는 B2B의 육성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래도 특별한 날인데. 특별한 날? 바로 영암 성재가 탄생한 지 1719일이 된 날입니다. 영암 성재? 화요로 2016년 7월 10일 한 콘서트 무대에 오른 성재님. 무채색의 셔츠를 입고 한쪽 눈은 보일 듯 말 듯 쉼표 머리로 가리고 등장한 이날은요. 지구가 반으로 접히면서 영암 성재를 가리킬 것 같은 비주얼로 팬들을 홀려 기념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 팬덤 멜로디는 그날부터 매년 7월 10일마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영암 성재 없인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B2B가 찾아왔습니다. 셋, 넷, 본투비! 안녕하세요, B2B입니다. 본투비, 안녕하세요, B2B입니다. 예! B2B의 뜻이 사실은 비주얼 투 비주얼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은광 씨. 120점? 99.27? 칼 닌겐이라고 하던가요? 멤버들은 평소 각자의 비주얼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빠져들었네. 그중 특히 성재님은 천상계. 커버. 나 그 천상계야. 천상계래. 제가 요즘 계속 저기 하늘에서 돌아오라고 계속 연락 오는데 안 가고 있어. 천상계에서. 본인의 비주얼을 천상계 미모라고 칭하며 세상의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아, 만족할 만하다. 하지만 성재님은 이렇게 잘생긴 만큼 야! 얼굴을 마구잡이로 막 주문합니다. 이를 처음 본 멜로디들은 내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지 잘생긴 개그맨을 좋아하는 건지 헷갈려 꽤나 당황했지만 어지간한 개그맨들 잘 듣지 못해요. 이제는 그와 함께 즐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귀여워? 쌍꺼풀이 없는데도 적당히 크고 조화로운 그의 눈. 이런 눈은 특히 수술로도 흉내내기 어려운 자연스러움이 특징이라고 하죠. 렌즈가 한번 찍으려고 했네. 성재님의 얼굴에 이만큼 찰떡인 예쁜 눈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쌍꺼풀 없는데 눈 진짜 크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실제 한국과 한국 혼혈인 것 같은 찐 천상계 미모 육성재님. 작년 육군 군악병으로 입대해 씩씩하게 복무 중이죠. 아우, 군복도 잘 어울려. 충성! 짧은 머리 잘 어울리고 보상이 이쁜 거야. 멜로디, 앞으로 몸 건강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얼굴로 해주세요. 남자스타 5위는 인간 세상에서 보기 힘든 천상계 눈매 B2B의 육성재님이었습니다.